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강입니다. 저번에 리뷰한 것들 중에서 안 해본 게 하나 있어가지고, 동양계만 생기는 좀 특별한 병이 하나 있거든요. 노인성 후만증이라 그러는데, 서양 할머니들은 좀 잘 안 생기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잘 생기냐면은, 이게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잘 생기는 그런 병이라서, 옛날에는 생각보다 많았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시골에서 밥 매는 할머니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노인성 후만증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측만증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측은 측자 써가지고 옆으로 휘는 걸 측만증이라고. 요 이제 후만증은 뒤로 이제 휘는 거를 후만증. 많은 여러분들 만곡할 때 휘어 이렇게 뒤로 휘면은 후만, 튀어 있는 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전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만증이라는 건 척추가 뒤로, 옛날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꼽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인성 후만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흉추는 등 쪽은 이제 뒤가 휘어인 게 원래 기본적 원칙에 보통 한 55도 정도 뒤로 튀어나와 있는데, 요추는 원래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35도 정도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편편해지면서 오히려 뒤로 튀어나오게 되니까 허리가 이제 앞으로 숙여지는 그런 것들을 노인성 퇴행성 후만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진단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너무 이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으시고,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볼 때 어떤 걸 보냐면은, 여기에 굳은 살이 있는지 항상 봅니다. 할머니들이 싱크대에 일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릇을 씻기 때문에 여기가 굳은 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팔꿈치에 굳은 살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누워 주무실 때 허리가 앞으로 볼록하면은 뒤쪽에 이제 닿는 게 없는데, 뒤쪽 척추 튀어나온 부위에 닿아가지고 거기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외견상 우리가 볼 수 있고, 할머니들이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면 처음에는 꼿꼿하게 서 계시는데 둔근에 힘이 없어진 이제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걷다 보면 자꾸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는 게 퇴행성 후만증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료법. 다시 이제 우리가 치료법 하면은, 우리가 질병의 분류를 항상 의대의 시험에, 의사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분류. 이걸 어떻게 분류하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나누냐. 의사들이 쓸데없이 분류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분류법에 따라서 치료를 정하기 위해서 보통 질병을 분류를 합니다. 퇴행성 후만증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나 뒤로 기울어져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둔근이 튼튼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부위, 몇 마디 안 되는 부위에 수술을 하고요. 만약에 뒤로 넘어가 있다면 수술이 오히려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둔근에 힘이 없으면 수술을 해봤자 오히려 뭐 앞으로 더 구부러지는 경우가 더 많아서, 환자들이 조금만 몇 마디만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인접분절 문제라고 위쪽 아래쪽 척추가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둔근이 기능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수술을 권하지 않고 아예 꼽추처럼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은 골반까지 척추 전체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연 할머니들을 그 수술을 했을 때 외견상 달라지고 걷는데 편한 거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수술에 대한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환자들이 원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수술을 하는 게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정도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개인적 니드, 환자가 뭘 원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퇴행성 후만증에 대해서 수술해 보신 의사선생님하고 엑스레이 찍어서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료 방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치료 방침은 항상 수술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성 퇴행성 후만증이 심하지만 않으면 뭐 다리가 땡기거나 뭐 조금만 까부라지는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하고 물리치료, 재활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질병의 분류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본인이 해당되는 후만증인가 중요하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퇴행성 후만증을 적어도 수술해본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치료 방침을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왜 수술하는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냐면, 수술하는 선생님이야말로 수술할지 알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수술한다 이런 의사를 반드시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술 못하기 때문에 수술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을 해본 의사만이 이 환자가 수술할지 수술하지 말지 결정하니까, 적어도 퇴행성 후만증, 척추 변형에 대해서 수술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선생님하고 의논하시는 게 정말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단골 재활 운동에 들어가시면은 단골 재활 운동에 이게 우리가 환자들이 운동할 때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여기다가 항상 운동을 올려놨는데 여기 단골 재활 운동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친절하게 척추 후만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스트레칭 올려놨습니다. 이거 링크 달아주시고 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거가 잘 되면 뭐 다른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뭐 아주 어렵지 않게 우리가 동영상을 다 설명해 놨으니까 후만증 있으신 분들은 진단 받으시고 이 운동을 처방 받으셔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심플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질병 중에 좀 어려운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설명이 돼 있는데 사실 그거는 설명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후만증을 보신 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요. 자, 잘 치료받으셔서 꼿꼿하게 허리 세우시고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